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를 비롯해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면서 좀 이러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 나왔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파란불, 코스닥은 빨간불 켜면서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와는 살짝 디커플링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를 때 좀 함께 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국내 증시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열 부담이 덜한 국내 증시가 향후 미국 증시보다도 더 상승 여력이 많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쌀 때 째려볼 종목, 저렴할 때 모아둘 종목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아나운서도 어제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서 참 다시 반갑고요. 자, 여러분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맞습니다.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을 느끼는 순간 다른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던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갈아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조급함을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증시와 우리와 디커플링이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거는 따라가고요. 그렇죠? 좋은 거는 또 안 따라가요. 참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이 호재 한 가지와 불확실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유입될 매수세가 한 타이밍 빠르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증시 주변 자금들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어때요? 신용잔고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탁금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을 좀 잡아가면서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해외 증시상 내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증시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에 어떤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금리 인하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는요, 최근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 너희들 금리 인하에 대한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과잉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 10년물, 2년물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홍해죠, 홍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을 했던 그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원유 운송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갑자기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연준의 긴축 정책을 접고서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에 국내 증시 어떤 산타랠리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돈이 몰려가다 보니까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라고 하는 왜곡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 그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동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떻게
계속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우리 현재 양도세가 어떠한 결정이 나는지에 대해서 볼만한 어떤 이슈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요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매물들은 상당 부분 빠져나온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내년으로 미루어 놓았던 매수세가 야 요거 한 템포 빠르게 들어가도 되겠는데 라고 해서 유입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지금 시장 이렇게 한번 따라 붙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살펴볼 관련주예요. 맞죠. 한동훈 관련주를 가지고 왔어요. 비대위 원장으로 뭐 추대를 한다. 뭐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 뭐 저는요. 뭐 야당 편도 아니고 뭐 여당 편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들이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 줄지. 그리고 지금 이 이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다가 한 군데에다 딱 걸어가지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차트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요.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바로 엑스페릭스하고요. 꿈비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누누이 귀에 못이 박혀라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무조건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왜 이 종목에 세력의 흔적이 있다라고 느끼고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왜 그렇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엑스페릭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어요. 어머, 힘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힘은 있는 애예요. 분명하게 어떠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신호를 내주었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케이, 너희들 우리 해먹은 구간까지는 안 볼게. 보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서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나서 지금 어때요?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현재 동반이 되고 있을까?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요 구간만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얘네들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통주식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항상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유통주식수를 확인했는데 아니, 이 캔들 결코 의미 없는 캔들이 아니에요, 요날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너희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도망 나갔다라고 치겠습니다. 도망 나갔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관리하는, 핸들링하는 그 종목의 주인이 없는 종목들은요,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요.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있던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 그죠? 이 물량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 왜 요 라인서부터 얘네들이 거래량이 동반이 땅 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점 관리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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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혹시 뺄 만큼 다 뺀 거 아니니? 왜? 더 이상 빼면 지들도 뭐예요? 손해니까. 그리고 나서 슈퍼맨의 등장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슈퍼맨이 딱 나타났죠? 슈퍼맨이 나타나서 야, 더 이상 빠지지 마. 더 이상 빠지면 우리도 안 돼. 쫙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우상향으로 주가를 틀어놓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러면서 어때요?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되었어요. 우상향으로 틀어놓는 저점 라인에서 들어오는 거래량은 부정의 신호다, 긍정의 신호다, 긍정의 신호로 봐야 된다. 우리가 변곡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보세요. 아래에서, 그렇죠? 넷째 형, 21선이에요. 빨간색이요. 21선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선은 며칠간의 이평선이에요. 그렇죠? 1개월이죠. 그죠? 한 달 동안에 산 사람들이 현재 주가가 21선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한 달 동안 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수익권이다 이거예요.
수익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가야 될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겠죠.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내줘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대를 소화하는 구간을 지금 요 구간으로 잡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놓고 이 기간 동안에 흔들고 흔들고 흔드는데 이렇게 흔든 모습들이 보이죠? 아, 너희들 수익권인 사람들한테 이제 수익 봤으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들고 있는 물량 주세요. 안 줘? 눌러주는 거예요.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확인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등락폭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예. 아, 돌아버려요. 이렇게 등락을 주는 거는요, 여러분, 흔든다라는 얘기인데, 오전에 봤을 때는 이만큼 수익이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수익이 이만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번복이 되면은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자리에다가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한번 그어놔 봤는데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지금 현재 요 구간 내, 이 음봉 내에서는 이 앞전 물량을 다 묶어 놓은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음봉에서는 어때요? 최근에 이러한 캔들들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장대 양봉이 있으면 예전에는요.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음봉으로 눌렀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요때 종가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몇 프로라도 수익을 내고 빠질 수 있게끔. 예전에는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구세력이 있고 신세력이 있는데 구세력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신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도망 못 나가게 묶어놓는 거예요. 매물 던지실 것 같아요? 뭐 안 던집니다. 못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앞전의 매물을 지금 현재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 어때요? 그렇죠. 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5일선과 21선이 밑에서 4일, 그죠? 넷째 형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막내 도와주러 오는 거죠? 막내하고 넷째 형하고 딱 만나면 골든 크로스 해가지고 싸운다 그랬죠? 주가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잡게 된다. 공부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얘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곡전도 발생을 했고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손절라인 명확하게 잡혔죠? 손절라인을 눌러주는 캔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래량 얼마만큼 동반되었습니까? 크게 많이 동반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저점을 관리하면서 여기서부터 우상향으로 틀어놓았기 때문에 저점을 지금 몇 주째 관리하고 있어요? 1주, 2, 3, 4, 5주째 관리하고 있다. 여러분, 5주 동안 주봉에서 캔들의 저점을 관리한다? 개인이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무언가 지금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만약에 한동훈 관련주화에서 엮어가지고 무언가를 올려버리겠다. 최근에 급등 나오는 것들 금감원에서 공시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급격한 현저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 공시내세요. 뭐라고 나와요? 요구사항 없음, 조회공시 없음, 사유 없음으로 나와요. 어디다 걸어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엑스페리스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한번 대응을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꿈비 가지고 왔어요. 자, 꿈비는 히든 종목으로도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미 히든 종목 당시에 우리가 대응하셨던 분들은 수익 내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내고요. 현재 추격을 해서도 현재도 수익권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5% 이상의 수익을 현재 보유하고 계실 텐데 자, 공부하자 이거예요. 공부. 제가 위직 스튜디오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어제도 개배되어 있는 공부를 했는데 꿈비, 자 공부하신 분들 눈에 바로 들어와야 돼. 차트가 길지도 않아요. 얘는 그죠? 이 차트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뭐예요? 상단에 있는 이 갭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 이 갭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라. 요 갭 라인을 그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꿈비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유통 주식수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작죠. 유통 주식수가 52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터진 것들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아니 너희들 왜 이러한 상단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해주겠어. 근데 왜 하단에서 거래가 동반이 됐느냐?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저점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 하루 이틀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걱정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왜? 저점을요, 여러분. 이렇게 올려가면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만 보시네요, 여기만. 그냥 이틀 동안 빠지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이너스 6%인데 어떻게 해요? 저점이 무너지지가 않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처럼 꿈비처럼 저점을 기가 막히게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따라 붙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확대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갭 있죠? 여기 갭을 일부러 제가 보시라고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거예요. 요 라인대를 쫙 그어 놓으시고 그 라인대에서 저항이 나오는지 또는 그 라인대를 뭐예요? 갭으로 돌파를 하는지. 맞죠? 그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어디예요? 5일선 위에 있어요. 어제 차트입니다. 5일선 위에 있고요. 그죠? 21선 위에 있어요. 조금 전에 공부했죠. 5일선은 5일 동안 같이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고, 그죠? 21선은 1개월이죠. 1개월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죠. 한 일주일 동안 산 사람들, 한 달 동안 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익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지금 수익권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리면, 주가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실현 매물 나오겠죠. 어, 좋았어. 나 한 달 동안 오케이 몇 프로야? 위에서 차익실현 매물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 물량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돈을 들여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물을 조금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차트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니, 너무 이뻐요. 그죠? 너무 이뻐요. 얘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해 있다라고 하면은 아, 여러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랫라인에서 우리 한번 기다려 볼게요. 라고 할 텐데 지금요, 아예 음봉으로 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트, 제가, 지금 이 시각 차트는 제가 잘 못 보겠는데, 5일선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5일선 아래 위 3호가에다가 분할로 지뢰를 딱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다가 체결되고 나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수익권으로 가져갈 수 있고, 뭐, 저출산 관련주에도 엮여는 있지만, 한동훈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뭐에다 엮어도 엮지 않겠습니까? 정책들은 계속 나올 거고요. 그죠?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주식 시장은요, 뭐로 움직여요? 기대 심리로 움직여요. 기대 심리. 기대심. 그런데 가장 큰 호재가 뭐라고요?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 그죠? 그래서 2023년에, 올해 초에도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정부 로드맵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 몇 개의 섹터? 15개의 섹터. 원전, 로봇, 2차전지, 다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얼마를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 이제 2024년시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지금 공부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요, 여러분. 모르기는 몰라도 총선에 대비한 종목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지금 들어간 거 있죠? 총선하면 여러분들 뭐 있어요?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총선하면 뭐 있어요? 막, 광고해야 되잖아요. 이 선거 홍보해야 되잖아요. 홍보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지난번에도 그 종목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요. 자, 꿈비 주봉상을 보시더라도 어때요? 저점을요, 얘도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을 관리를 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내일 내가 조금 밀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내가 조금 눌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러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미증시 올라갔어. 우리 증시도 막 상승하겠지. 기대를 딱 안고서 아침에 봤는데 어때요? 막 이렇게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든지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요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요. 아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보는 거고 저러한 종목들은 저렇게 보는 거고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 오전에도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정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요 우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고요. QR코드 편하신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고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QR코드는 저희가 지금 TV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카메라 화면을 TV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난 QR코드 부분이 카메라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식을 시키시면요. 노란 톡방 입장하는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익명 자유롭게 닉네임 설정해서 들어오시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언제나 또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입장법 알려드렸고요.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먼저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내용은 이정혁 이렇게 전문가 이름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링크 발송해 드릴게요.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에서 지금 9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정원 차기 전에 함께 공유해보시고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치 테마주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뭐 엑스페릭스 이전 슈프리마 아이디죠. 그리고 꿈비 정치주 또 정책 테마주도 되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머니 키워드림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 오늘 달성하면서 수익률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텔레필드 원래도 이 이정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자로 372% 수익률 경신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정혁 전문가님 방송 중에는 이렇게 매일 11시에 만나볼 수 있지만요. 또 다른 때의 강의를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좀 찾으실 때 어떻게 하면 강의 볼 수 있을까요? 주무시기 전에 하늘을 보면서 차트 메이저 세 번 주문 외우시면요. 천장에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이고, 무섭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송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5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지만 그걸 다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같이 무료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 내용이에요. 무료 강의를요, 여러분, 장 중에도 진행을 하고요. 장 끝나고도 하고요. 방송이 없는 날은 오전에, 장 전에 하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각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무료 강의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드려요. 또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오셔갖고 공부하세요. 이거 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생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계속해 나갈 거고요. 제가 장이 끝나고 나서는요. 주말에 이렇게 빨간색 모자를 딱 쓰고 모자 쓰고 하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어머, 모자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예, 예. 자, 저 머리만 안 어울리지 모자는 다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전부 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3개월 정도만 공부를 하세요. 3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100일간의 몸짱 만들기, 뭐 100일간의 습관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왜 오셨어요? 제가 내일 원포인트 강의 시간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 투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종목을 고르셔야죠. 그런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이고,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 그 소중한 자산을 갖다가 막 투자할 시간은 있으세요? 변명이에요. 핑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3개월 정도만 매일매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20, 30분짜리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면은요. 여러분들 혼자서 종목 얼마든지 뽑으실 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3개월 딱 공부했는데 종목 못 뽑으시잖아요. 예, 네. 제가요. 예, 네, 1년 동안 술 사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얼마든지 종목 뽑아서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공부하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혼자서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랑 뭐 만나셔갖고 상담하셨어요? 누구랑 뭐 어디에서? 아니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 4층에 주의하세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예, 저라고 해놓고 지금 이거 4층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아시겠죠? 이런데 들어가셔갖고 막 이거 친구 추가하고서 막 문자랑 이게 뭐야 상담 남기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이 채널 외에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피해 당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칭 하는 거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거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공부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이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요 종목을 맨 처음에 볼 때 거래량을 딱 봐요. 거래량. 근데 그냥 아무 거래량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흔적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맨 처음에 생기고 캔들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평선이 생기고 그다음에 보조 지표가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을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키움증권 기준 영하나 영하나 창을 열면 여러분들 이거 현재가, 키움 현재가 창 아시잖아요. 여기 가운데 딱 보시면 주식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주식수가 얼마구나. 그런데 마우스로 얘를 한번 딸까 클릭을 해보시잖아요. 그럼 얘가요, 요렇게 유통수로 바뀌어요. 몰랐네. 자, 유통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사거니 팔거니 하면서 거래가 되는 총 주식수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을 잡을 때 총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이 유통수를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하단에서 터진 거래량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 종목 지금 물량이 좀 모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방송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제가 제 차트의 상단에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나와요. 그러면 매번 현재가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차트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딱깍 누르시면은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요거 클릭. 요거 딱 클릭하시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요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은요. 이 유통 주식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확인하시고 적용 누른 다음에 확인 버튼 딱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에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유통수가 보여요. 그러면 자, 우리 생방송에서 보셨던 분들 제 차트 보셔서 아시죠? 제 차트 엄청 지저분하던가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요 차트 그대로 써요. 그러면요 저는 유통수 딱 보고요. 거래량 딱 확인하고 이평선 딱 확인하고 추세선 딱 그어놓고 매집기간 딱 확인한 다음에 종목을 싹 고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거래량의 색상을 저는 바꿔놔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일 거래량 대비 많으면 빨간색, 전일 거래량 대비 적으면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캔들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좀 매수세가 세네. 오늘 매도를 많이 했어. 그래. 야, 오늘 왜 그렇게 눌렸대?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거래량을 더블 클릭 두 번 따당 누르시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표 설정 라인에서 라인 설정 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건드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기에서 요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하고 동일하게만 딱 놔두시고 확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 있는 거래량의 색상도 캔들 색상과 동일하게 바뀐다. 캔들이 양봉이면 빨간색, 음봉이면 파란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 그래 이렇게 판단이 저는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으로 한 가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대응한 종목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대응한 종목 또 있었습니다. 대기 매수로 잡죠. 그죠? 대기 매수가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못하실 뿐이지 대기 매수의 매력은요, 정말 정말 멋있어요. 예. 여러분들 밑에다가 딱 받쳐놓고요.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노란톡방에서? 내려라 내려라 하죠. 남들은 막 제발 좀 올라라 막 그런데 우리는 내리라고 해요. 왜? 내려야지 우리가 체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수가가 요 정도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자 A종목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찾아보니까 어때요? 호가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 그러니까 어때요? 급하죠. 급하니까 시장가로 띵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 한 5분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요, 손실이에요, 손실. 매수하자마자, 그죠? 수수료 빠지고 뭐하고 하면 손실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대기 걸어 놓으셨던 분들은요, 체결돼서 조금만 올라가 주더라도 바로 빨간색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분할로 따다다다다다다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뢰 설치,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셨거든요? 요게 지뢰 설치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A종목이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지금 5일선 얼마죠? 자, 그 주변에다가 지뢰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가는 비중들 나눠가지고 지뢰를 따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체결이 딱 되잖아요. 체결되고 나서 바로 매도. 단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해놓고 업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업이 있는데 맨날 이거 휴대폰 몰래 보시고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느라고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설정 해놓으시고 편안하게 업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종목을 딱 해갖고 분할 매수로 따다다다다다 걸어놨어요. 체결이 됐어요. 그럼 매도해야 되잖아요. 매도. 어제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서 60% 이상대의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어제 제가 목표가 딱 정해드렸었죠. 그죠? 다섯 호가 올라가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요, 공부 조금만 하시잖아요? 그 목표가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표가를 먼저 설정하시기 전에는 공부가 돼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는 몇 프로라고요?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목표가에다가 매도. 내 목표가는 얼마야? 나 저기까지 따라가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5%, 7%, 10%에 어떻게 하느냐. 자동 매도라는 게 있어요. 자동 감시 주문. 키움증권 기준으로요. 0624 창을 딱 여시면은요. 자, 우리 방송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 자동 매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 방송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꼭 보세요. 자, 0624 창을 여시면 여러분들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거기서 잔고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고 리스트가 쫙 떠요. 그러면 옆으로 오셔서 일반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스탑로스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익 실현이라고 있어요. 이익 실현, 이익 보전, 손실 제한이 있는데 이익 실현 먼저 하셔라. 이익 실현의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리고 얼마에 내가 매도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다 몇 프로라고요? 그렇죠. 5%, 7%, 10%. 딱 걸어놓고 내가 보유한 물량의 몇 퍼센트 절반 50%를 매도를 딱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딱 누르시면요. 얘가 감시를 하기 시작해요. 며칠 동안? 90일 동안.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던,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던, 아니면은 운전을 하시던, 식사를 하시던, 낮잠을 주무시던, 알아서 주가가 들어가면요. 예.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어우, 저는 이 저 휴대폰을 볼 수 없대요. 업무 시간에. 아니 누가요 여러분. 본업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누가 휴대폰 보면서 주식 매매하면서 하고 있냐고요. 그 정신 나간 그 몇몇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러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휴대폰에서요? 됩니다. 휴대폰에서도 돼요. 주문 탭 누르시면은요. 자동 감시 주문이 있어요. 그죠? 자동 감시 주문을 딱 누르시면 매도 조건 추가라고 있어요. 매도 조건 추가 누르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뚜르르 떠요. 그럼 똑같이 클릭해 놓으시고 5%, 7%, 10%에다가 내가 보유한 물량의 2분의 1, 절반 매도 설정 딱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 왜? 아니 이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 왜 활용 안 하시냐고. 꼭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원하시는 이런 어떤 그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가지 생겼어요. 또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가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할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요. 백화점 갔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산다고 지인들 거. 명품 간에 딱 가갖고, 아, 명품 샀습니다. 예. 수익 낸 거 가지고 갔어요. 그 금액으로. 가가지고요. 웨이팅 딱 해보니까 40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요. 예. 이거 선물할 건데 뭐뭐뭐 좀 보여주자고 드르륵 사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매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해 놓으시고, 매매하시잖아요. 정말 성취감이요. 그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적인 투자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영상 찍어가지고 계속 생방송으로도 올려드리고 녹화방송도 올려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해서 함께 오케이 나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공부해가지고 따뜻한 꽃피는 춘사머리 오면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라고 마음이 딱 이제 드시는 분들 네,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신년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야겠다 하고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바로 오늘부터 지체 없이 시작해보세요. 공부 오늘도 방송 끝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이용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같은 톡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용하실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QR코드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는 게 QR코드고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사진 촬영하듯이 여기 가져다 대시면 노란 링크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료 강의 자료도 배포가 되니까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이델리TV 대표 번호죠.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통신비 100원은 따로 부과가 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우리 머니 키워드림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수신함에 들어가셔서 이 링크 포함된 메시지 클릭하셔가지고요. 들어오실 때 7788 참여 코드 잊지 말고 잘 입력해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 동안에만 공개하는 참여 코드고요. 이 단톡방 역시 50분 동안만 열어놔 드립니다. 11시 50분까지만 열어둘 테니까요. 공부하실 분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의 투자자와 함께 공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월 매매 기법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종목별로도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네요. 이정혁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제가 이래가지고 이거 한 5시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아쉬워 죽겠어요. 자, 내월 매매예요.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빠르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갈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올 매매인데 하단에 침수, 물이 차는 지역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요. 매수한 다음에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매수해놨으면 5%, 7%, 10%에다가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매매했던 종목 카카오였죠? 카카오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물 찬 자리만 찾는 거예요. 물 찬 자리. 어머나 어머나 여기도 물이 찼었고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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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찼네요. 자, 매수했는데 좀 빠져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자, 매수했어요. 어때요? 화살표 뜨면요. 홀딩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다.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원익큐브. 우리 멋지게 수익냈습니다. 이거 어제 우리 60% 이상 달성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노란톡방에서요. 자, 보시면 어때요?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했더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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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계속 물 찬 자리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 찬 자리에서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조금 시간은 걸렸으나 우리가 진입한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왔고 요 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간 종목 원익큐브였어요. 어제도 계속 인증 나왔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다음 종목 아이컴포넌트. 자, 여러분 이 종목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무조건 한번 도전해봤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니 이평선들이 정확하게 답을 딱 알려주고 있어. 어머나 어머나 이 다음에 물 찬 자리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물이 찼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어? 오케이 매수.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물이 찼어? 기다리는 거예요. 좀 빠져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종목이었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이에요. 디스플레이텍 여러분 우리 같이 매매했던 종목이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어때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추세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상향으로 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동시에 찼네요. 진입하겠습니다. 5%, 7%, 10% 매도하고 내 평단에 오면 던지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자리 또 나온다 그랬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내 평단 이하로 빠지면은 그때 던지겠습니다. 또 나온다 그랬어요.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옵니다. 우상향으로 틀기 전까지.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너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우리요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지금 현재 같이 관심 종목으로 매매 진행했던 종목들 내올 매매로 잡은 종목들은 하나도 손절나간 게 없어요. 다 크게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추격하죠. 수익 내고 우리 평단으로 다시 왔을 때 추격하는 종목들이 다 내올 매매로 잡은 종목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 브리핑도 진행을 하고 영상 제공하고요. 오프라인 학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요.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가 힘들어요. 바로 우리 히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정원 앤 시스가 되겠어요. 자, 계속적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움직임이 수상한 흐름들을 제가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업 인프라, 그죠? IT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새해가 되죠? 그죠?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더욱더 생길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수혜받는 종목. 자, 수상해요, 수상해요. 어때요? 너무너무 수상하죠?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얘는요, 나 여기 있지롱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최근에 수익을 내고 나간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해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먹은 거 아니냐고요? 어디에서 모아왔는데? 어디에서? 모아온 곳이 없잖아요. 뭐예요? 매집이에요, 매집. 매집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 여기서 끝났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만 볼게. 그리고 나서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신규로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들의 자리를 보니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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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굉장히 그동안에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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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해왔구나. 그런데 드디어 우상향으로 추세를 전환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세의 전환은 개인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절대 못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지금 현재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뭐예요? 검정색 며칠선이에요? 240일선이. 파란색 며칠선이에요? 120일선이에요. 빨간색 며칠선이에요? 20일선이에요. 자, 형광색 무슨 선이에요? 5일선이에요. 현재 주가의 위치 어디예요? 넷째하고 다섯째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형들이, 큰 형이 밑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봐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막내하고 넷째하고 만났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상방이던 하방이던 방향성을 잡게 돼요. 그게 바로 이격도예요. 자, 그런데 밑에서 지금 121선과 240선이 있는데 이 자리를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보세요. 241선을 뭐로 뚫었어요? 갭으로 뚫었어요. 갭으로 뚫은 다음에는 뭐다? 갭을 메꿔야 된다. 갭을 메꿔줬죠, 여기서? 메워줬어요.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 241을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요, 지금 현재 5일선과 21선,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격이 갑자기 확 벌어지는 모습의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요 템포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240일 큰 형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 돌아나가는 것까지도 보고서 우리는 대응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주봉상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힘이 없이 눌리고 눌렸던 종목이 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몇 주째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4주째. 4주째 저점을 관리하고 있어요. 빠지지 않게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얘네들이 어때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 정원 엔시스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향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13개월 만에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로도 엮여있다. 아유, 실적도 좋아지고 한동훈 관련주로도 엮여있고 공략해봐야 되겠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바로 오픈롤이 되겠습니다. 자, 오픈롤 여러분,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뭐 취업자, 그죠? 또는 우리 일자리 창출, 어디에다가 엮어도 엮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신규 상장주인데, 자, 여러분,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작아요? 작아요. 기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추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힘이죠. 자, 어떻습니까? 하락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횡보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추세를 바꿔 놓았다. 21선 따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다. 자, 확대를 해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21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달 동안 산 사람들 수익권이다. 그죠? 5일선 지지받는 모습 나왔고요. 오늘 오전 차트를 딱 보니까 어때요? 네,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우리 공략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일선 근처에서, 그리고 주봉으로만 딱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더라도요,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여러분, 공부용으로라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오픈롤도 계속 대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롤 매수 포인트예요. 마찬가지 한동훈 관련주고요. 정부 일자리 창출의 수혜가 있고 횡보기간 이후에 추세에 변환이 생겼다. 아시겠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오늘 바로 오후서부터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정치 테마주 살펴봤습니다. 정원 엔시스 저점이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셨고, 오픈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지만 추세는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